자, 팔로우 하실 때 치킨윙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이지수프로입니다. 자, 치킨윙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? 오늘 치킨윙이라고 한다고 하면 백스윙 할 때 오른쪽 팔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치고 나서 왼쪽 팔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이 치킨윙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치킨윙이 된다고 하면은 몸 바깥쪽으로 스윙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골프는요,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연습 방법은요, 왼팔로 일단 그립을 잡아주시고요. 왼팔 팔꿈치 뒷부분에 오른손 손등을 대주실게요. 그리고 나서 연습 스윙을 해보시는데 끝까지 왼쪽 팔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앞쪽으로 잡아 두실 거예요. 그리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릴리스를 해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잡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몇 번 해주신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.